그리고 이제 보면은 임자생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업적으로 갖다 하시는 분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더라고. 머리가 이제 좋고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근데 꾀가 좀 많거든. 그리고 절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내 거를 남한테 뺏기면 안 되는 성향이 있어. 근데 한번 누구를 마음에 들었다면 그 사람을 퍼지면 나 죽을 줄 모르고 다 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청원 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예. 오늘은 이제 52세가 되신 우리 GT분들이 오신 임자생. 네. 그래요. 이 시간에는 임자생분들 이제 52살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삼재가 들어서 많이들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누구 말 맞다나 그런 이제 삼재 이런 거 영향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 많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임자생 분들을 보면은 성격들이요 좀 온순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높낮이를 따진다고 보면은 성격이 그냥 확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순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 딱 나뉘는군요 그 성격이 나눠져. 근데 이게 이제 생일 네. 태어난 여기 생일따라고 여기에서 벌써 더 틀려지더라고. 그렇게 이제 틀려지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이제 생각했을 적에는 아우 성격 참 까칠하다 쉽게 얘기해서 까칠하다 이러는데 까칠하다서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 그렇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그만큼 어렵게 보고 까칠하게 보면은 감히 누가 나한테 달려들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나를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까칠하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적당히 그렇게 뭐 까칠한 것도 적당히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임자생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업적으로 갖다 하시는 분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더라고. 머리가 이제 좋고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근데 꾀가 좀 많거든. 그리고 절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내 걸 남한테 뺏기면 안 되는 성향이 있어. 근데 한번 누구를 마음에 들었다면 그 사람을 퍼지면 나 죽을 줄 모르고 다 주는 거야. 한번 빠지면 폭 빠져버려. 그리고 그러니까는 남녀간에도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은 이 사람을 좋다고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아. 좌절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물이 흐르듯이 세월도 흘러. 가슴이 아파도 나하고 맞지 않는 인연이 아니면 가슴 아프지만은 또 세월이 가서 잊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하나를 갖다 파고들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죽지 그런 사람 어디서 만나 이런 좌절 이러다 보면 우울증이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재가 들어 있잖아. 삼재 때는 좀 힘든 이제 이 그런 해기도 하는데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냥 뭐 마음 먹는 대로 하지만 뭐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힘들지게 내가 조금 쉬어가자. 내가 너무 암만 보고 달려서 조금 쉬자.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올라가자.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 기분도 상승을 하고 모든 일이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그대로 주저앉다 보면은 그냥 누워야지 해버리면 일어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이 성격이 완벽한 면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스스로도 좌절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은 힘들었고 여지껏 그랬어요.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어 넘어가야지. 근데 굴곡이, 높낮이가 지금 있었거든. 근데 이제 올해는 삼재라고 해도 묵념산재에 잘 응용을 개면연에 하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갖다 이 삼재라도 복삼자로 나가지 않을까. 무슨 뭐 쥐띠라서 다 악삼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 운기가 있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범한테 이 쥐가 물리는 격이다 해서 모든 일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토끼나 쥐나 뭐 네 마리 같은 적이나 마찬가지잖아. 약한 동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이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해년이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이제 이거 풀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4월 달서부터 이거 한 뭐 이거 따지고 보면은 빠르면은 4월 달이요. 뭐 늦으면은 갔다가 뭐 6월 달, 7월 달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초반에서 잠깐 넘어간 중반 요때서부터는 일 매듭매듭가 좀 풀려지고, 특히 이제 시험을 갖다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그래도 운은 들었어요. 삼재는 내가 힘들고 악한 걸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요 시험의 운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재혼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도 인연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 인연들을 갖다 잘, 바란스를 맞추고, 요걸 시기를 잘 타가지고, 그대로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응용을 잘해. 말들도 잘하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임자생 분들 힘내시고요. 삼자라고 해서 무조건 어깨를 갖다가 움츠리지 마시고, 시야를 크게 넓게 보고,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세는 삼자라도 드는 삼자보다 먹는 삼자가 그래도 좀 좋은 운세가 나오니까 얼마든지 잘 응용해서 나갈 수가 있으시니까 좌절해 하시지 마시고 그동안에 힘드신 분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삼재 때 진짜 부자 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복삼자야. 그러니까 악삼자로는 복삼자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 내 조상에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정 힘들고 그러면 특히 이제 나쁜 거는 좋은 거는 모르지만 나쁜 거는 맞는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1월생 분들, 2월생 분들, 저기 막 8월생 분들은 꼭 갖다 뭐 삼재풀이를 간단하게 한다든 아니면 몸에 뭐 부적이랍도 지닌다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 이제 악삼자로 복삼자로 내 운기를 나한테로 받아서 끌어들여서 그거로 인해서 충전을 하갖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삼재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갖다 하는 일인데 뭐는 못하겠습니까? 힘들내셔갖고 힘들었던 이 고비들을 잘 넘어가셔갖고 복삼자로 갖다가 둔갑해가지고 마음 복이 막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방문이나 또 전화선을 통해서 여쭤보면 되겠죠, 선생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